안녕하세요. 뉴냠TV의 주한입니다. 오늘 요리는 구독자분의 신청 요리, 유림기입니다. 유림기. 중화요리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 번쯤은 드셔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신선한 야채 위에다가 바삭바삭하게 튀긴 닭고기를 얹고 산뜻한 소스를 끼얹는 그런 음식이에요. 일종의 중국식 치킨 샐러드 그건데요. 오늘은 이거를 맛있게 만들어 볼 거예요. 자, 그럼 요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쪽은 재료인데요. 이거는 유린기니까 당연히 닭고기 들어가겠죠. 부위는 가슴살을 써도 좋고 다리살을 써도 좋은데 제 경우에는 다리살의 그 부드러운 맛이 좋아가지고 다리살을 쓸 거예요. 양상추, 홍고추나 파프리카, 양파, 대파, 마늘, 계란. 이건 고추예요. 유린기 들어가는 고추 같은 경우는 매운 고추가 좋아요. 청양고추 아니면 타이칠리. 마지막으로 이건 빵가루예요. 유린기에 튀김옷을 써줄 건데요. 이거 없으면 그냥 안 쓰셔도 돼요. 양상추는 가급적이면 이런 금속칼로다 썰지 않는 게 좋아요. 그냥 썰면 변색이 되거든요. 근데 금방 먹을 거라면 상관이 없어요. 양파는 슬라이스 해주세요. 파프리카는 돌려서 썰어줍니다. 고추는 통통 썰어주세요. 마늘, 닭다리살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이 두꺼워요. 두껍기 때문에 펴줄 거예요. 먼저 칼을 대고 칼로다가 끊어주세요. 그러면 펴지죠. 펴지면은 여기 힙줄 부분은 끊어주고 집어서 여기다가 소금과 후추를 뿌려주세요. 자, 이렇게 밑간이 됐으면은 그다음에 소스를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여기다가 다진 마늘을 넣습니다. 설탕 2큰술 잘 섞으세요. 식초 2큰술 근데 이거 200초니까 한 큰술만 넣을게요. 간장 2큰술 물이나 육수를 3큰술 넣어주세요. 잘 섞어주시고 파프리카하고 대파, 고추를 넣어주세요. 후춧가루 마무리로 참기름을 넣습니다. 그리고 잘 섞어주세요. 튀김옷을 만들어 줄 거예요. 먼저 계란을 넣어 주시고 녹말가루를 한 3큰술 정도 넣어 주세요. 그리고 잘 섞어 주세요. 이렇게 들었을 때 천천히 흘러내는 정도가 적당하거든요. 여기다가 닭고기를 넣어주세요. 넣고 그냥 잘 섞어주세요. 그냥 돈가스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튀겨야 되겠죠? 기름을 부어주세요. 여기다가 고기를 넣어줍니다. 기름 온도가 너무 높으면 안 돼요. 너무 높으면 겉만 타고 속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는 낮은 온도에서 튀겨주세요. 자, 이렇게 전체적으로 튀겨졌으면은 센 불로 올려가지고 바삭바삭하게 해주세요. 그다음에 양상추를 접시에 깔아주세요. 접시에 깔고 양파도 넣어줍니다. 썰어주세요. 그다음에는 자, 이렇게 유린기가 다 완성됐습니다. 보시면은 일종의 치킨 샐러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야채 위에다가 튀긴 닭을 얹고 위에다가 그냥 간이식을 얹었어요. 먹어봐야겠죠? 먹는 방법이 따로 없어요. 그냥 소스를 이렇게 끼얹어주고 딱 섞은 다음에 먹으면 돼요. 바삭바삭하게 튀겨진 닭고기와 신선 야채, 그리고 새콤달콤한 소스의 조합. 와, 닭튀김만 먹어도 맛있는데 여기 소스하고 야채까지 곁들여지니까 맛이 2배입니다. 2배. 이렇게 만든 유린기는 그냥 드셔도 맛있지만 술, 특히 시원한 맥주를 곁들이시면 정말 최고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유린기 소스에 간장하고 식초를 사용했잖아요. 근데 간장 대신에 우스터 소스, 그리고 일반적인 식초 대신에 발사믹 식초 이런 거 쓰시면은 좀 더 이국적인 맛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요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 요리는 구독자분의 신축 요리 탐탕탕면, 탐탕탕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 안녕히 계세요. 아, 뭐 기름이 적긴 한데 저번보다 낫지 않아요? 예. 네, 아유 빨리 치우고 점심 먹어야겠네요. 자, 찬열 끝이요.